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.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. 대책반 김대경입니다. 예,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. 곧 나오실 겁니다. 사고입니다. 원전 사고. 이게 어떻게 된 거? 자기 동생이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30년 된 사건은 똑같다니까. 이제 곧 시체가 발견될 경우. 알동 주민 중에 부신가는 명전 최다 이야기당 기록해놓은겨. 심덕수?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는겨? 돈밖에 모르? 비명소리가 들려서요. 그놈 모자 안 까보세요. 여기 있어요. 살인사건이 얼마 만이야? 문화장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. 내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. 내 아들은 아니야. 완전 끝난 사건이라고. 너는 나한테 세상 천재 너하고. 엄마가 직접 찾아 진짜 범인을. 내 머리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손은 기억한다. 습관처럼 살인을. 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사람입니다. 전 괜찮으니까 어르신 괜찮으시면 그냥 가시죠. 저놈은 살인자. 문태주 어떻게 만든 거야? 너 그러면 살인범이야! 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. 인가에는 살아있겠지. 그 연쇄 살인범. 최근에 살인사건도 예전에 그놈 짓이 아닐까? 그날 사고 난 날 아빠 신발에 묻은 진흙은 대체고. 저놈을 돌려드려 죽인지도 모르고! 머리가 죽어가. 지금 나 누구예요?